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농촌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 밀집도가 낮고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지역 관광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관광 환경이 좋은 농촌 관광지를 홍보하여 해당 지역 관광을 독려하고 농촌 관광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관광 산업은 그간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 해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후난성 장가계의 한 마을은 정부 지원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1인당 소득이 2014년 2,140위안에서 1.4만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2019년 320개 지역을 농촌 관광 중점촌으로 지정해 주변 인프라 개선, 농촌 관광 기업의 대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을 해소하고 이를 일자리 돌파구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8월 발표한 농민공 고향 현지 취업 장려 정책에서는 농촌 관광업을 주요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꼽고 있으며 7월에 발표된 농촌산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농촌 관광 수입을 늘려 농촌 현지 취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가 올해 중국 전체 관광업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기적으로 농촌 지역의 일시적인 취업 해소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농촌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0일에서 22일, 인도 의회에서 농업과 관련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률 개정은 인도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농산물의 유통범위 자유화, 영농계약 허용, 그리고 필수재 관리 기준의 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농업관련법 개정은 시장 기능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인도 농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분야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인도 농산물 시장은 정부 관리 감독하에 농산물 거래 장터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하고 최저 가격 제도를 운영해 자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가격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리 공공주도 유통 시스템이 시장 비효율을 발생시켰으며 가격 담합 등 독점 폐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문제 등을 야기시켰습니다. 향후 인도 농산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 집단 및 야당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합의 도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향후 기업의 횡포로 소작농 및 소규모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량이 많고 공공장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펀자브, 하리아나 등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입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며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